크라이 치즈버거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부천 명물이랍니다. 상당히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이제 하나는 갖다 줄게. 좀 있어. 자리가 비운 거. 깜찍합니다. 깜찍합니다. 아, 셀프예요. 이건 그냥 치즈버거? 그냥 치즈버거. 이게 더블 치즈버거. 기술 좋다. 기술 좋아. 기본 프렌치 후라이에 치즈 추가. 1,500원 추가해서 치즈 추가. 어, 두 개 뜨고 막 튀겼어. 조심해, 조심해. 뒤에요. 길이 봐. 핸드폰 맞네. 이 감자 얼마나 거려? 얼마나? 수박. 그리고 여기는 소금 후추가 또 따로 있어서 좀 싱거우면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데 엄청 간간하고 짭짤한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치즈. 치즈가 체다야, 체다. 아... 체다. 이렇게. 아, 이거 훨씬 맛있다. 어, 이거 약간 옛날에 오반자에 들어있던 그거 같아요. 웨슬리의 픽은? 일단 난 더블. 더블. 감자튀김이 엄청 무심하다. 치즈 감자. 감자튀김 같이 먹는 맛이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치즈 감자 진짜 맛있어. 와, 그건 있다. 어, 오늘 크라이 치즈버거에서 햄버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수제버거 치고는 가격이 비싸지가 않고 단품들도 4,000원 초반부터 2,000원대까지도 단품이 있어서 짠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맛이 조금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건 뭐 지극히 개인의 취향이고 일단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